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침 또 그 성장주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손실이 많이 났고 또 이제 금융지에 투자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던데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 하나 금융지주를 또 보고 계시는군요. 네, 현 시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나금융지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1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4대 금융지주사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460조 원 수준입니다. 1, 2위를 다투는 KB금융과 신한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0조 수준이고 하나가 그 다음이에요. 최근 몇 년간 자산을 크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기준 3위까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해당 종목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금리가 되겠죠.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1.2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0.5인데 올 3월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의 상단을 이제 0.5%포인트 인상시킨 1% 수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0.25%포인트밖에 안 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달러, 그중에서도 외화가 어느 정도 유출이 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을 조금 잃게 되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추후에 한국 정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특히 금융지주사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은행이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난해였죠. 하나금융지주는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금융지주사,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 사상 최고치를,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지만 은행은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해도 은행은 역시나 좋았습니다. 올해도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는 마찬가지고 기타 소득이 조금 낮은 층 또 중산층까지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그리고 그러한 여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올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멘텀과 금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금융지주를 자세히 또 쳐다보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흐름 또한 좋습니다. 1, 2월 시장이 안 좋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오히려 좋아요. 기타 KB나 신한 다 좋습니다만 가장 좋은 게 지금 하나예요. 그만큼 무언가 모르게 주가 움직임에 힘이 있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 금융지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3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혜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 금융지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본부장님, 내일 공략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현대그린포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의 경우는 해외 급식사업 진출로 인한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현대건설이 수주로 한 이라크 공장이 이제 단체 급식까지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미 2011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뭐 쿠웨이트라든지 중국, 멕시코 여러 이렇게 좀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규모적인 국영 공사 발주 현장이라든지 현재 기업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단체 급식 사업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왔었고요. 올해 경우는 원래는 50곳이었던 이 해외 사업을 앞으로는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국내 단체 급식에 대한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해외 시장 쪽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멕시코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원래는 이제 단체 급식 사업만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숙소라든지 주거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좀 어떤 단체 급식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새로운 사업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나은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외식업 중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
했었지만 서서히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업황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동사의 외식 사업의 경우가 현대백화점과 그리고 아울렛에 또 입점을 하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위해서 이미 2020년부터 미국의 유명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좀 국내에 들여오는 모습도 보여졌었고요. 특히나 이 현대백화점의 이 신규 출점에 따라서 동사의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하나하나씩 점포를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외식 사업에 대한 연결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일봉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나서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충분하면 충분히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6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준다면 충분히 121선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8,0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현대그린푸드 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분석과 전망해 주셨고 이와 함께 현대건설 이렌시스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현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